지금부터 동방의 빛 제3회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명일 운영위원장께서 시작을 알리는 개막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대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3회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먼저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 도시 김해시 미래도약을 앞당길 동부가 물류 플랫폼 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홍태용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Along with the previous mayor, Hong Tae-yong dedicated to attracting the Northeast Asia logistics platform to Kimmae, the warm and happy city where dreams come true to propel the city towards a brighter future. 본 행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장유수 집행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Domyeong-il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원조 추진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을 해주신 민홍철 국회의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김정호 국회의원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남도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최학번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외국 참석 작가님들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오신 까를로스 론도노 울프님을 소개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We have Colombia artist Carlos Rondonovo. 영국에서 오신 안토닌 그레이스님. Antonia Grace from England. 네,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순이안님. Sunia from France. 네, 중국에서 윈진님 참석하셨습니다. From China.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본 행사에 홍보대사로 힘써주신 이만긴 홍보대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민자 문교화학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정 농협 김해시 지부 지점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오른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철 치과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김해 비엔날레 조직위원장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진형민 금호 전공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준재 은석 문화복지재단 이사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조직위원님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시영 비엔날레 상임자문위원 및 부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최
최동원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준호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김동관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유인 비엔날레 상임자문위원님,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유상 비엔날레 상임자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정현 시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정헌 시의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정희열 시의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영 시의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서 시의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많은 분들께서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윤옥 시의원님, 네,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미애 시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의원님. 허수정 시의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김성우 국민의힘 김혜일 당협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어디 계실까요? 아까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박성호 김해의선명 산업위원장님께서도 또 원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정건 전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통인 전 교육부장,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동진 기대정책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작가님들, 베트남에서 오신 작가님들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부두원 주. We have a 부두원 주 from Vietnam.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응우엔 뚜어뼈. 뚜어뼈 from Vietnam. 깐마인경전우원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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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
네, 그리고 소개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제 비엔날레를 위해서, 우리 김해 비엔날레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자문위원회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허한주 김해미술협회 고문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동신 김해미술협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성용 김해미술협회 고문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조경옥 김해미술협회 자문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이상헌 한국미협 경남지회 회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박호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철수 경남박물관 협회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앞쪽에 계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윤형근 마산예총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뒤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창훈 경남매일신문 사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인곤 김해일보 사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옥정표 김해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지송 한국도스트 협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단체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금수 경상남도 도립미술관 관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우라 김해문화원 원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서동신 김해시 체육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송유창 민주평통자문회의 김해협의 회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조유식 영남매일신문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영남매일신문 회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최선희 김해민총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민예총 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송정선 김해연극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호철 김해사진작가협회 회장님, 네,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남철 김해문인협회 회장님, 네, 참석해주셨습니다. 앞쪽에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규범 김해열정산악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재돈 김해문화발전협의 회장님, 네,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우석 예술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최태문 전 경남미술협회 회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성나구 전 경남미술협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윤복희 경남원로작가회 회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강석 마살미술협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성모 경남미술협회 부회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저기 뒤에 계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강주영 경남미술협회 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중간에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재구 경남미술협회 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노인식 대구미술협회 부지회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일 경상남도 공예협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턴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송대익 김해서예가 협회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옥반혁 전 국회의원님, 네,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장락 부산국제디자인제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내빈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수 작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고 우수 작가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상자를 한꺼번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상자 까를로스 론도르 울프, 우진 이수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세 분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분 함께 나란히 서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BAF 2023 우수 작가상 서양화 까를로스 론도르 울프 귀하는 제3회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제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시어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제 조직위원회가 선정하는 GBAF 2023 우수작가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7일 제3회 김해 비엔날레 조직위원장 김해시장 홍태용. 네, 축하드립니다. We hereby present to give this award to you, Carlos Wanderer Hope from Colombia. In recognition of the exceptional artwork you submitted to the 3rd Kimmy Biennale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which has been selected by the Kimmy Biennale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Organizing Committee as a GBAF.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수채화가 이수진님께, 네, 하겠습니다. 우직님. 네, 우직님. 네, 우직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GBAF 2023 우수 작가상 조각가 우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란히 함께 사진을 찍으시겠습니다. 아,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비AF 2023 우수작가상 수채화가 이수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수로 시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상에 수고해주신 홍태용 시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지금 이제 김해 서간 지회 지부장을 지금 이제 맡고 있으면서 함께 또 여러분들과 그 아까 오개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부 쪽에서 서예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전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우리 김해 홍태용 시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2일 동안 이번 10월 28일까지 아마 이 비엔날레가 문화의 전당을 위설해서 다섯 개 근역에서 열리고 있는데 열심히 홍보해서 특히 15개국 외국에서 오신 분들과 500여 작품이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또 이 비엔날레 더욱더 발전이 돼서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비엔날레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감독 이우석입니다. 제가 대구에서는 인기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김해에서 모르시는데 어떤 인기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서 축사를 짧게 하는 곳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김해 분들이 아까도 이만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하시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미술인들은 사실 자기밖에 잘 모르거든요. 자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이분들은 꼭 미술인 같이 함께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뭐라 그러나 단합이라고 그러면 다르고 서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너무나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여러분께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 여기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앞으로 많이 예,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대구에서 인기가 있으신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외국 작가님을 대표해서 콜롬비아에서 오신 카를로스 론도로 울프 작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Now we invite the Colombian artist Carlos Londoro Wolf to address the audience.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를로스는 스페인어를 하지만 여기 지금 통역이 없어서 또 불어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어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Et tout ça est extraordinaire, l'effort que vous faites pour que cet événement ait lieu. 네, 자기는 여기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 당신들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눈에 보이고 너무나 그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네. Je trouve que la qualité des œuvres et la présentation plus le travail de chacun d'entre vous c'est exceptionnel. 특히 작가들의 그 작품의 질 그리고 그 작업 수준이 정말 extraordinaire. 그러니까 그 정상을 벗어난 아주 특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Merci.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 그러면 하늘이 땅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가을에 정말 수확을 풍성하게 하는 이 문화예술 행사 진심으로 함께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해 비엔날레가 벌써 세 번째 세도를 맞이했는데 사람으로 치면 세 살이 넘으면 이제 진짜 걷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발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동방의 빛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참가작가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식전 행사 때 보니까 우리 김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서 댄스나 보컬이나 연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희망의 빛이 예술 분야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개국에서 11분의 작가 분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서방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예술적으로. 그래서 동방의 빛과 서방의 빛, 그 다음 우리 김해 지역의 청소년들의 희망의 빛이 합쳐지면 세계적으로 예술은 또 통일되니까요. 서로 통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김해 비엔날레가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에드룸 마당이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언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언덕에 함께해 주신 우리 경남의 미협의 우리 이상은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 지역의 허한주 이동생 우리 원로 작가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문화예술계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정말로 이 행사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풍성한 예술의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해가 정말 이 예술 문화를 통해서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김인자 회장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기업에서 메세나 형식으로 지원을 안 해주시면 이거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메세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저희들도 국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예술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호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정호입니다. 저는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7일 가야야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이 김해 비엔날레 국제 미술제 또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이쯤에서 해반천으로 들어왔던 발달했던 우리 김해의 철기문화 등이쇠를 구하려고 배들이 들어왔을 거고 그때쯤이면 장이 열렸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교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했던 국제도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김해가 16,000명이 넘는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적 전통 그런 것들이 면면이 이어와서 김해는 누가 뭐라 해도 역사 문화 도시다. 그 정체성에 딱 맞는 행사가 2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비엔날레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작가들이 오셨는데 우리 김해 시민들한테는 이 가을에 품격 높은 그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또 널리 알리는 멋진 축제인 것 같습니다.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바쁜 일정으로 유명열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지 못하셔서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대신해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 인사 올립니다. 인사하는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짧게 연락하기도 그렇고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푸르른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에 제3회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김해 시우님들이 오늘 이 예산이 2억 8,500만 들었고 도비가 1억, 김해시가 1억 8천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성의를 너무 잘해요. 비엔날레 뭐 한다면 바로 하나도 안 깎고 해주는데 한번 우리 요님도 한번 잠깐 한번 일러봐요. 이름을 일일이 내가 금명 다 보내.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도의원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2024년도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서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제미술제를 계속 개최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에 더해 김해 시민과 관심과 협조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회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며 지역예술인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3회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번 미술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특히 여기 더 자리가 또 빛나는 것은 이만기 또 KBS 7시 내일 하지 일요일날 동네 한 바퀴가 이래 대표님 오시나 더 자리가 빛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우리 조유식 영남매일 또 사장님 또 정차원 매일 신문 사장님 또 많은 분들이 이래 또 김정근 전 국회의원님 권통일 교육부총리 특별보좌관님 박동진 연구소 회장님 또 의생명의 박성호 원장님 여러분들 일일이 금명 다 모났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가 인사한 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꽃을 다신 우리 내빈께서는 무대 위로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무대가 정돈되는 대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또 함께 다
다 함께 나오셔서 또 좋은 날인 만큼 이렇게 테이프 커팅식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함께 나오셔서 또 테이프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 작가님도 나오시고, 네, 좋습니다. 또 함께 테이프 커팅식 뒤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뒤로 오셔서 동그랗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장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금 뒤로 오시면 무대가 전체 함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동그랗게 무대를 만들어주시면 함께 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프 커팅식을 또 함께 이렇게 동그랗게 서시니까 너무나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또 테이프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돈되는 대로 기념 촬영을 하고 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 테이프를 잡아당기시면 안 되겠고요. 지금 정돈이 되는 대로 기념 촬영을 한번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당길까요, 우리? 여러분들 왼쪽으로 한 걸음씩 네 당기겠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동방의 빛 그리고 우리 테이프 커팅식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기념 촬영을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시면 기념 촬영을 하실 텐데 아직까지 잡아당기지는 마시고요. 앞에 카메라를 봐주시면서 미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짝! 네, 좋습니다. 미소를 또 활짝 띄워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 번만 하겠습니다. 손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손이 되십니까? 되시면 오른손으로 함께 다 드시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드디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양쪽으로 힘차게 테이프를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동방의 빛 국제미술제를 위해서 개막식을 위해서 힘차게 테이프 커팅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받으신 이것은 가지고 가시고 좋습니다.